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출렁거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차 전지로 쏠렸던 자금이 또 어떤 쪽으로 갈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죠?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2차 전지 양극재의 강세. 강세였다가 지금은 또 하락 전환되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흐름을 좀 읽어주시죠.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초강세인 종목은 에코프로 일단 상승폭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부각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좀 강세인 종목이 지금 LG화학입니다. LG화학 지금 6%대 올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상승폭이 좀 있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도 일단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올랐었던 응급제라든지 뭐 일부 뭐 소재주들 강하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으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 5%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LNF도 지금 4%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코스모 과학도 지금 8%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주전자도 지금 4%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4% 가까이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지금 4%의 하락,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리튬 쪽에 지에논 에너지 마이너스 13%, EV 첨단 소재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려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어반 리튬도 급락하면서 한 7%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변동성이 있고요. 그 안에서도 개별주 급등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실익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쪽으로 좀 수급이 약간 2차 전지 쪽도 좀 재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중대형주 쪽이 조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안정감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섹터 쪽들하고 일부 응급제 쪽은 좀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첨보도 좀 하락폭이 좀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른 것도 없지만 또 에너지 머티리얼즈하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같이 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강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쪽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뭐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좀 흐름을 타고 있죠. 어제 그 유명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분이 뭐나 이거 사겠다라고 인쇄 들어온 거, 나 사겠다 이렇게 말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에코프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 좀 반영된 부분 선반영과 함께 지금 주가의 변동성은 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여기서 다시 또 조정을 뭐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강하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수급은 2차 전지 쪽에 줘서 빠져나와서 일정 부분 반도체와 일정 부분 바이오 이런 쪽으로 살짝 스며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일명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분이 요즘 들어서 유튜브에서 워낙에 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또 많은 자금이 이동을 한다 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변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꺾일 때 참아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대시세가 어느 정도 좀 시들해질 테니 지금은 좀 비중을 조절해 주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의견 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말하는 과정, 방송하는 과정 중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도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에코프로 BM도 하락폭이 좀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기대치가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들에 대한 이격 조정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너도 나도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무슨 기술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돌아오는데 분명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시간과 지금 현재 주가의 괴리, 그다음에 실적과의 괴리를 좁히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고평가된 종목들,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중대형주 단에서는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길게 본다라면은 조정에 있어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난히 LG화학이 군괴일하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LG화학이 이렇게 좋은 건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배터리 아저씨가 인세로 좀 산다고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왔던 종목 일부가 좀 그런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봐도 예전부터 LG화학을 좀 좋게 많이 봤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이런 성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이라든지 뭐 바이오 이쪽 부분이 조금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양극재 부분 상당히 좀 좋은 상태고요. 거기에 나중에 좀 화학 부분까지 가미한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80만 원대로 향한 모습인데요. LG화학, 뭐 LG에너지솔루션 이쪽은 좀 테슬라와 함께 긍정적인 방향성 보시고 개인적으로는 계속 좀 중대형주 단에서는 계속 소재업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중에서 뭔가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과의 좀 뭔가 괴리를 좁혀나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LG화학 주가 자체만 하나만 놓고 본다면 80만 원이 계속 저항대 역할을 해줬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0만 원을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두 번째 키워드, 반도체 섹터 전반의 강세입니다.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이쪽을 들어 올리나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점점 더 고점을 높여가면서 캔들 모양이 2차 전지는 파랗게 그리고 또 반도체는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의 IRA법의 수혜가 배터리라면은 국내 K칩스법의 수혜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삼성전자 감산 여파까지 해서 반도체 섹터 강한 흐름 이어간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DDR5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고 R&D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R&D에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쪽들 본다라면 후공정 섹터 쪽들 하고 노광 공정들 지금 보시면 SNS텍도 계속 그런 의미로 강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DDR5 쪽은 어제 말씀드렸죠. 아비코전자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오늘 기판 섹터 쪽들 시임텍 대덕전자까지도 동참하면서 다시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실제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져있었던 섹터들 중에서 반도체 쪽 흐름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마이크론도 강세 보여줬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이 바닥이고 앞으로의 이제 사이클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제 쌀 때 주워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 이런 부분들이 주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는 반도체 쪽 흐름 계속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보시면 뭐 하나모듈즈도 그렇고요. 하미반도체 마찬가지고요. 하나마이크론 다 기존의 강자들. 지금 반도체 대장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급등하는 모습 다시 한번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은 뭐 LS 세미콘도 좀 반등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LG노텍 좀 반등하고 카메라 탭탑 쪽에서 살짝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흐름도 좀 개선되고 있고요. 반도체와 함께 IT 섹터 전반을 봐드린다라면은 어제 조금씩 모양새가 좋아졌던 뭐 세경하이텍이나 뭐 KH바텍 같이 모바일 쪽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체들도 강세 흐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 만약에 2차 전지 섹터주들이 더 약세로 전환된다라면은 빠르게 수급은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쪽, 특히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는 빨간색이 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로봇 쪽들이 조금 전환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인공지능보다는 로봇 쪽이 조금 더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의 변동성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2차 전지가 얼마나 더 빠지냐에 따라서 반도체와 그 외의 섹터주들이 올라가는데 탄력도가 더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내내 모아가기 전략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다른 섹터 쪽으로 온기가 돕니다. 바이오도 그 가운데서 하나인데 바이오가 살짝 들썩였다가 또 잠잠해지는 관심을 좀 뺏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선별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 바이오 전반을 보는 시각 알려주세요. 네, 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정부에서 계속 정책 지원합니다. 지노맨 컴퍼니 보고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요. 어제도 아침에 빠졌다가 오후에 플러스 돌리고 지금도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바이오도 돈이 되는 쪽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또 6월 학회도 있습니다만은 이중항체 쪽에서도 뭐 시총이 큰 것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어제 삼천전자약도 올라오고 오늘 살짝 조정입니다만은 한미약품과 함께 최근에 시장 강세의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천전자약이 좀 뒤로 이을 만한 안과질환 쪽에서는 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흐름도 계속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확실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상업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시장에서 좀 봐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최근에 GC셀 같은 경우도 좀 바닥에서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어제 그제 급등한 상태였었거든요. 최근에 사모펀드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라서 과연 이게 뭘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자체는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 아침에 살짝 조정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봐주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